자, 로제 아파트. 아, 지금 엄청 인기죠, 로제. 예. 좀 링크 좀 주세요. 네. 예. 아파트를 가지고 지금 표절 시비가 일었습니다. 예. 이게 표절이다. 표절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제 아파트가 표절이라 지장하는 구간 먼저 들어보자. 어? 뭐야? 표절이라 지장하는 구간 먼저 들어보자. 하지만 이 코드는 전 세계 여러 가수들이 자주 쓰는 코드라고. 어? 아니네. 이거 그리고 사와이 미쿠가 주장한 거야? 당신 곡 내 곡이랑 똑같다고? 아니요. 그냥 유사성 논란이에요. 어떤 새끼가 논란 만들었어? 그냥 뭐 그 저것들이 있겠죠. 네티즌들이. 이거 왜 로제의 아니 국위 선양도 할 수 있고 이거 브루노마스랑 같이 작업한 거면은 그래도 좀 기념비적인 거 아니야? 브루노마스 하면 진짜 지금 세계 아티스트인데 어떤 새끼야? 태국 애들이 왜 그래? 거기서 이제 요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태국이? 태국이 왜? 열등감? 아니 태국 노래 우리가 뭐 뺏은 게 있어? 뭐가 있어? 뭘 당했다고 갑자기 우리 공격에? 쉬발놈들이? 아니 태국 노래 아는 거라고는 나 그거밖에 없어. 에미꼬마꽁 에미꼬냐꽁 아무 생리꽁라 아일라 이미엔 띵띵 아 띵띵땅 띵땅 띵띵띵땅땅땅 나 그거밖에 몰라. 베트남이에요. 그래. 아하 그랬군요. 아 베트남이었구나. 아 비엔남이었구나. 오케이 쏙 갔나 확인했고요. 보이콧 로제. 왜 보이콧하는 거야? 누구 어디 팬덤인데? 리사요. 리사? 아니 같은 그룹이잖아. 리사 솔로는 묻혀가지고 그랬다. 아니 선의의 경쟁이잖아. 이거를 왜 부정한 방법으로 로제를 끌어내리려 그래? 잡음 일으켜갖고. 이 새끼들 약간 런닝맨 그 전소민 퇴출시키려고 한 그 동남아 팬들 같은 그런 느낌인데? 계약질이네 얘네. 왜 이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이 보이콧하고 뭔가 이 잡음을 일으키고 뭔가 트롤링을 하는 이 이유는 같은 시기에 활동하는 블랙핑크 멤버 중에 그래도 자기 나라 태국 사람의 어떤 성공, 태국 사람이 한국의 이 걸그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게 자랑스럽고 뭔가 태국 색깔을 내는 태국인이라는 걸 확실히 어떤 자부심 있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우리나라 그 손흥민 맹키로 그렇게 글로벌하게 좀 나아감에 있어서 그런 활동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이 리사의 흠집이 가는 것도 아니고 경쟁을 똑같은 시기에 앨범을 내가지고 지금 로제랑 리사랑 제니랑 셋이서 지금 되게 선의에 경쟁하면서 아티스트로 이렇게 하는 와중에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같이 끌어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그 중에서 태국 사람이니까 로제만 밀어주고 나머지 멤버들은 이렇게 근데 왜 로제만 공격해? 저기 제니는 공격 안 하고? 로제가 제일 잘 되니까. 로제가 제일 잘 되니까. 근데 이거 보니까 약간 그거 같아요.
소수의 악질 팬들의 농가 그 리트윗 개수랑 좋아요 개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조작을 했다는 것을 말이죠. 아 저런 소수의 저걸 보고 태국의 모든 팬들이 또 근데 또 이거 오해예요 오해. 쟤네들 일부의 트롤러들이 저렇게 행동해서 일부러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혹은 조금 이제 편향된 팬심을 가지고 있는 이 리사 팬들일 수도 있어요. 리사보다 잘 나가는 꼴을 못 본다. 그래서 저 아파트 표절 시비 같은 경우도 쟤네들이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니네들은 한 줌 단위예요. 예. 지금 이 전 세계 팬들이 지금 이 노래 뭐야? 하고 계속 듣고 있고 스포티파이에서도 지금 어디 음원 플랫폼에서도 지금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물결은 못 막지. 이 한 줌단 이 따개비 같은 새끼들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이게 뭐 태국 팬들의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선의 경쟁으로 봐야 될 텐데 참 그렇습니다. 일부니까 여러분들 일부니까 뭐 태국 팬들 수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예. 브루노 마스를 등에 업었어도 안 된 애들은 안 됐어요. 일본 애들이 브루노 마스로 한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예, 브루노 마스, 아라시. 이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말고 내가 저거로 봤는데 그 실베겔에서 본 것 같은데. 실베겔에서 본 것 같아. 아 실백을 페인백스 오케이 고마워. 갑자기 브루노 마스 까이는 이유. 일본 브루노 팬들 정평옥의 생김. 자 J-pop 그룹 아라시는 전문 프로듀서인 미국의 브루노 마스를 고용했습니다. 브루노 마스를 이 컬래버레이션도 아니고 진짜 고용을 했어요. 야 마스 얼마면 돼? 몇 애님은 돼요? 마스 우리랑 저 우리 곡 좀 써줘요 같이 그리고 좀 나와줘요 해가지고 진짜 고용을 했어. 명실상부 마이클 잭슨의 뒤를 이은 제2의 팝의 황제라고 평가받는 브루노 마스. 직접 프로듀싱에 참여한 곡은 실패한 적이 일체 없었다. 모든 이동 경비 지급 약속과 함께 프로듀싱 승낙 조건으로 무려 우리나라 돈 70억 원이라는 초호화 거금을 들여서 브루노 마스를 등에 업습니다. 예. 당연히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미국 빌보드 1위를 할 거라고 확신을 했죠. 예. 딱 표정들을 보면 다 뽕에 차 있어요. 우리는 브루노 마스와 함께 한다. BTS 개섰거라. 꼼짝 마라. 예. 소속사의 말에 이런 또 이제 흑역사도 있네요. 소속사에서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빌보드 핫 101위에 오르면 보너스 3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아 마스 씨 지금 70억 원인데 이거 저 짝수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예? 빌보드 핫 101위에 오르면 예 30억 원 더 줄게요. 브루노 마스는 아주 땡큐지 땡큐. 뭐? 핫백 1위? 내가 밥 먹듯이 찍던 핫백 1위? 걍 찍어줄게.
확인해서 J-POP 그룹으로 첫 빌보드 1위에 오른다며 자신만만했던 아라시 멤버들은 브루노마스 이름 덕분에 미국 아이튠즈 차트 530위 찍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아 이제 열차에 탔다. 좋아 가는 거야 하고 악셀을 딱 밟으려고 하는데 하루 만에 순식간에 차트에서 꼬꾸라집니다. 브루노마스도 어떻게 보면 커리어에 굉장히 어떤 흠집을 낸 거지. 자기가 프로듀싱한 것들은 죄다 히트했으니까 브루노마스의 작곡 능력을 탓했다고 전해집니다. 브루노마스의 신곡 계약 조건에는 그의 SNS 계정에 아라시와 신곡 Whenever You Call을 홍보하는 조건이 중요하게 담겼다고. 아 브루노마스 우리 저 인스타그램에 좀 우리 좀 올려줘요. 차마 창피했던 나머지 브루노마스는 아라시의 홍보를 일절 안 하고 급하게 그들을 손절 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루노마스의 커리어 첫 실패 기록을 남기게 한 그러니까 둘이 악연이네. 악연이야. 일본 그룹 아라시로부터 그는 도망치듯이 급하게 그들을 손절하고 아라시의 신곡을 만들지 않았냐는 미국 매체의 질문에 상당히 곤란해하면서 답변을 넘기는 듯한 아, 그 얘기 하지 말죠. 예, 이런 느낌으로 야 헤어질 때도 그래도 좀 잘 헤어졌어야 되는데 이 같은 브루노마스의 빠른 손절 행동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아라시 소속사 자니스는 계약 규정에 따라 제작사 브루노마스를 고소해라 이러면서 아 똑바 약간 그 날강두 같은 그런 이미지처럼 비춰졌구나. 아 브루런마스 런 때린 그런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곡을 어떻게든지 띄어 올렸어야 되는데 말아 올렸어야 되는데 쭉 말아 올리지 못하고 바로 꼬꾸라져 버렸으니까 차트에 아웃했으니까. 그러나 로제랑 둘이 로제도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브루노마스 저 블랙핑크 로제인데요 저랑 같이 한번 이 콜라보 하실 생각 없으세요? 물어봤어. 아,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근데 그럼 그래? 아, 곡 세 개만 줘봐. 괜찮네. 하자. 해가지고 된 거야. 진짜로. 이게 아티스트 대 아티스트야. 고용주와 아티스트의 느낌이 아니야. 그런 거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조금 솔직히 일본의 J-POP이나 이런 거 굉장히 존중하고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역에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진보한 느낌도 좀 있어요. 일본이 진보한 느낌이 좀 더 있어요. 근데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먹히는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라고 봐. 트렌디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악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능력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본은 어떻게 보면 내수시장이지. J-POP 안 들어요. 왜냐? 서양인들이 왜 J-POP 안 듣냐? 더 뛰어난 게 많거든. 더 뛰어난 음악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이 록 장르의 음악을 일본어로 들을 필요가 없거든. 현지에서 듣는 게 훨씬 더 수준이 높아버리거든. 현지가 훨씬 수준이 높으니까. 근데 그 특유의 일본 감성이 있다라는 건 나도 인정을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솔직한 말로 좀 더 글로벌한 이제 시장의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가 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파트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 몰랐어요. 예. 근데 이게 또 불호인 사람을 굳이 아유 병신 네가 막귀라서 그래 이 새끼야 서양인들이 다 좋아하는데 왜 네가 그걸 가지고 뭐 족같다니 어쨌다니 욕하는 거야 이 한심한 새끼야 이런 온불이니 누나 쳐 이 새끼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불호인 사람들도 있어요. 예. 불호인 사람들도 있어.
자, 저게 뭐 진짜 그 아델의 음악처럼 대단한 그런 어떤 느낌은 아니야. 한철 장사의 느낌이야. 어? 빌리 알리시나 뭐 아델이나 이런 진짜 메인스트림에 있어서 예술적인 영역까지 가져가는 그런 노래는 아니야. 그러나 시작이 좋잖아. 브루노마스를 등에 업었는데 같이 느낌이 둘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동등한 아티스트의 입장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국뽕이 또 차오르고 이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거지. 그죠? 예.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별금지법 집회. 요거 지금 조금은 무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뭐 한번 줘보세요. 차별금지법. 요게 지금 뭐냐면은 특정 종교인들이 지금 집회를 했다 그래요. 200만 명이 지금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난리 난리 생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 바로 200만 특정 종교 이 종교 행사 마냥 어떤 종교 의식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반대하는 집단입니다. 자, 근데 이 선생님이 왜 나와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취지. 생물학적인 남자의 성, 여자의 성을 구분하는 것을 사회적인 성의 개념을 젠더. 뭔 뜻이죠? 이 선생님도 반대하시는 거야? 그 아저씨가 알려준 이거 좀 전환기를 아저씨 이거 좀 줘봐봐. 영상을 줘봐봐. 근데 이런 목소리도 내실 줄 아시네. 야, 이 선생님 진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이런 뭔가 너무 좀 조회수 높구나. 이게 성공하면 투사고 못하면 이제 좀 뭔가 저기 돼버리는 건데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금지법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가져올지 문제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하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뭐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이나 장애인차별처럼 특정된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당연히 약자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정되지 않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뭐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언뜻 듣기에는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헌법에도 되어 있는 대로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을 없애고 바로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젠더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 가지 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자, 전환길이 남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오후부터 여자를 선언한다 라고 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치심을 느낀 뭐 다른 여자분들이 신고를 하면은 그게 바로 차별을 역시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신고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족같은 법이네요. 글로벌 스탠다드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저도 이거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스포츠계에서 난리야. 왜 체급이 있어요? 체급이 왜 있다고 보십니까? 안 되거든. 넘을 수 없는 벽이 체급이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체급별로 싸워.
그래서 남자 축구도 있고 여자 축구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어떤 운동신경, 반사신경,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동체시력 뭐 이런 것들이 남자가 뛰어난 부분이 또 있어. 물론 더 뭔가 여자 중에서도 더 발달한 여자들이 있겠지만 어? 이것도 하나의 필시주의 중에 하나야. 어? 말도 안 돼. 이거 지금 서양에서 날린 게 여자세요? 아니요. 남자세요? 아니요. 저는 시스젠더 헤테로 섹슈얼이에요. 뭔 족같은 소리야. 싸대기를 때려볼까요? 병신같은 새끼. 아랫돌이 달린 게 네가 어? 음경을 가지고 있냐. 어?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걸 얘기했는데 자기 정서로서는 뭔 별 개 같은 뭐 이상한 언어들 만들어 갖고 어? 그런 거 있잖아. 뭔 섹슈얼, 뭔 젠더, 뭔 별 아니 무슨 RPG 게임 할 때 무슨 종족 무슨 저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종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우리가 태생적으로 이게 극복해낼 수 없는 그런 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아, 난 여자를 하고 싶어. 지금부터 나의 정체성은 여자야. 어? 그래가지고 뭐 진짜로 뭐 여성 호르몬 주사 맞고 해가지고 막 유방 나오고 어 머리 길고 수염 안 나고 그렇게 성형수술 다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순이에요? 이러면 씨발 여자로 받아들여주냐고 누가. 나 이거 아니라고 봐. 어 이거 내가 진짜 뭐 진짜 너무 고지식한 남성성으로 내가 짓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지. 어, 난 특정 종교 집회라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좀 폐쇄적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 어? 이거는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이거 절대로 미국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 이거 봐봐. 성정체성, 정신적인 성별이 젠더 아이덴티티래. 젠더 아이덴티티, 시스젠더, 생물학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성지향성,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감정적 성적 끌림의 대상, 이성애자가 끌릴 수 있고 양성애자가 끌릴 수 있고 동성애자가 끌릴 수 있고 무성애자가 끌릴 수 있고 범성애자가 끌릴 수 있고. 범성애자는 뭐야? 범성애자가 이렇게 모든 걸 포용한다라는 그 범용성을 말하는 거야? 그럼 씨발 노인은 사랑해도 되겠지만 뭐 아동도 사랑하겠다는 거야? 이 씨발 금기를 범하네 개새끼들. 뭐 개소리야 이게. 무성애자 그러니까 성이 없다는 그냥 성욕이 없다라는 건가 이거는? 뭔 씨... 아 내가 또 이런 방송 했다가 또 정지 먹는 거 아니냐? 아 요즘 나 숲TV도 좀 무서워 여러분들. 왜냐면 전에 제가 이제 빨 기억 이거 발언했다가 좀 경고 먹었거든요. 빨간 사람 그 저기 했다가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을 이제 좀 그렇게 표현하는 거래. 아 진짜 실제로 이걸로 저 그 경고를 먹었어요. 논바이너리.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성별. 논바이너리는 나를 남자로도 하지 말고 여자로도 하지 마세요 이거잖아. 뭔 차, 그럼 뭔데? 보추야? 어? 뭐 탈부착이야? 고추가 탈부착이야?
어? USB에다가 C2C에다 뭐 충전해? 비음신들. 말 가짠수라고 있어. 나 진짜 내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얼마나 먹고 살기 좋으면 인간은 너무 적당히 먹고 살기 좋아야 될 것 같아. 나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인류애를 잃어버려. 이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캔슬 컬처 돼버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 PC 지향적이지 않으면 전 모든 문화권에서 PC 지향적이지 않으면 그 자유롭다는 힙합 씬에서도 에미넴이 예전에 랩가사 이런 얘기 했죠. 막 뭐 게이 새끼들 꺼져. 호모 같은 새끼들 하면서 이렇게 이 성소수자들 비난하는 그런 랩 구절 가사가 있죠. 그런 거 썼다고 예전에 막 그걸로 이제 막 논란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철회하고 사과하고 그랬어. 지금은 그 자유롭다는 힙합 씬 내에서도 미국 힙합 씬에서도 이거에 대해 PC 지향적이지 않으면 이게 완전 캔슬 컬처 당해요. 예. 이 일자리가 끊겨.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만큼 저쪽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은. 예. 개같이 억눌려갖고 우리나라가 마치 지금 막 페미에 억눌리는 것처럼 미국 사회는 이렇게 개같이 지금 억눌려 있어요. 예. 우리나라보다도 더 좀 빡세요. 예. 인종과 성에 대한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 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논바이런 널이라는 게? 이거 아주 그냥 솔직한 말로 내가 진짜 이것도 나도 분명 경고 먹을 거야. 나 분명 경고 먹는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아 진짜 뭐야. 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잖아. 뭐 씨발 남의 크인이야? 어? 남의 크인도 성별은 있습니다. 피콜로도 성별이 있는데 뭐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똑똑하지 않은 방송 죄송하지만 좀 가라앉히고 좀 이성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안드로지는 뭐야? 남성과 여성이 혼합됐어? 남녀를 동시에 느낄 수도, 남녀의 사이에서 두 젠더의 비율을 다르게 느낄 수도, 남녀가 모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정확하게 규정을 못해. 이거는 안드로지는 저는 뭐 안드로진 섹슈얼이에요. 네. 그러면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무슨 소리세요? 젠더 아이덴티티가 좀 모자라군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좀 배우셔야겠어요. 제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은요, 양성애자를 지향합니다만 젠더 아이덴티티는 시스젠더를 추구합니다. 뭔 개소리예요? 자기네들끼리도 뭔가 이게 좀 이게 그 확실하게 이게 구분이 되질 않는 듯한 느낌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아니 단순한 남녀,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 트랜스젠더는 다 단순하게 남녀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쪽에서 옮길 수도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를 하겠지만 뭐야 뭐 논바이너리 뭔 이거 너무 어렵다 정말로. 트랜스 에스클리는 뭐야? 지정성별은 여성이나 두드러지게 남성적인 성적체성 또는 젠더 표현을 갖춘 사람. 마법소사. 전 팬젠더예요. 어머, 팬젠더시구나. 팬젠더분 오랜만에 보네. 그쪽은요? 젠더 논컨포밍이요. 아, 젠더 논컨포밍이시구나. 그쪽은요? 젠더 퀴어예요. 와, 씨발 개 같네 진짜. 제가 호모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 저는 트랜스 앤드 호모섹슈얼 뉴트로이스임.
아, 좀 이들의 삶의 방식이 내가 좀 존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나도 어떤 이런 그 이 물결에게 좀 저 동의를 해야 되나? 이제 아 진짜 살기 빡세지네. 진짜 극단적으로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합니다. 인간이 너무 먹고 살기 좋아지는 시대가 오면 이 사상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사상 갈등. 그러니까 뭔가 더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우리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예전에는 우리가 단순했어요, 인간이. 맛있는, 뭐, 밥을, 맛있는 걸 먹자도 아니고 그냥 배를 채우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경제적인 활동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뭔가 이런 아주 좀 단순한 이 메인 퀘스트들 위주로 살아갔다면 지금은 이 씨발놈의 부가 퀘스트가 너무 많은 듯한 느낌이야. 이게 진짜 내 정체성을 찾아야 하고 뭔가 이 사상,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인간이 인간의 삶을 더 뭔가 스스로들 옥죄는, 서로의 서로가 서로 목을 옥죄는 그런 어떤 형국으로 가고 있다. 적당히 먹고 살기 좋아야 되는데 너무 먹고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오니까 이제는 이 정신으로 싸우는 거야, 사람들이. 사람들의 가치가 다 변하다 보니까 좀, 예,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한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 나는 오후부터 여자다 라고 했는데, 예, 신고를 하면은 그게 바로 차별이다. 처벌, 모욕감을 주고 신고한 사람 처벌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사이버 모욕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동의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 악플로 사람이 죽고 그랬으니까, 연예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악플에 희생당했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모욕죄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처럼 이 좁고 사람들이 뭉쳐서 사는 이런 이 사회, 이 좁은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법이라고 다들 좀 받아들이시는 편이잖아요. 아, 그래도 저건 좀 고소 먹을만 하다. 우리가 이 정도의 좀 인지가 됐어요. 예전에는 사이버 모욕죄 무슨 개족 같은 법이야? 라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면 사이버 모욕죄 그리고 뭐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수준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정말 그 저도 정말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악법도 벽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난 진짜 이해 안 가는 거는 솔직히 저는 그 통매음이거든요. 통매음, 통신매체 음란법, 이게 진짜 웃긴 법이라고 난 생각을 해. 그걸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이 됐어. 어? 그랬는데 이 모욕감을 주고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또 다른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 예. 나 오늘부터 여자야. 무슨 소리야?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욕하는 사람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 나는 여자일까, 남자일까? 너는 아들이야. 너는 딸이야. 넌 남자야. 넌 여자야. 예. 캐나다는 화장실 성별을 무시하고 사용 가능하답니다. 남자 옷, 여자 옷, 애들아 수업하자. 영국은 성전환 희망자 차별금지법 제정 후에 44배가 증가했다고. 동성애 할 때 성관계 방법,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 전 세계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참 우리가 미국 좋아하고 뭐 우리나라 이상한 병신 같은 법 있으면 막 서로 막 굉장히 자국을 좀 폄하하는 그런 내용 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참 유교 사상이 오를 때도 있다. 예? 이런 날이 오네요.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 위험이 있고 비위생적이지 않나요? 동성애에 대한 모든 부정적 표현은 처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창민국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두창민국이. 예. 불편한 사실이죠.
에이즈의 보균자, 그 에이즈가 계속 이 퍼지는 데 있어서 크게 일조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 간의 성관계 때문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그냥 그 어떤 그 뭐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어떤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예. 내가 굉장히 고지식하다는 생각이 나도 뭔가 PC에 물든 건지 난 솔직히 동성애자 존중은 하는데 그냥 까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성관계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똥 나오는 곳에서는 똥이 나와야겠죠? 예? 무언가가 들어간다면 관장약 제외하고 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가 나고 이 남자의 그죠? 이게 이제 혈액 속에 그 상처가 난 부위에 닿고 그로 인해서 예, 에이즈 걸릴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또 에이즈 많은 보균자들이 동성애자인 경우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진화를 할 때 우리가 애초에 인간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애초에 디자인될 때 동성애라는 이 개념은 솔직한 말로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동성애가 지금 현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정말 조선시대도 더 나아가서 옛날에 그 정말 그 바이킹도 뭐 진짜 그들이 고통받는 어떤 그런 그 환경 속에서 그거를 내가 고려하지 못하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인간이 디자인이 된 것은 그 용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고칠 필요는 없어요. 예, 난 고칠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내가 솔직히 남자가 안 끌리고 아 그러니까 여자가 안 끌리고 남자가 끌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내가 병신일까 하면서 막 내 정신 고치려고 막 너무 슬퍼가지고 막 고민하고 고뇌하고 막 스스로의 정체성 때문에 엄청 고통받고 그런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다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고통의 기억들을 얘기할 때 상당히 공감까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 사람이 힘들었겠구나 정도는 내가 이해는 한다는 거지. 공감은 못해도 이해는 한다. 예. 따라서 동성애자들끼리 이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성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성병 예방도 될 것이고 영국에서 이런 법이 있다 그러는데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동성애자들에게 있어서는 예. 진보든 보수든 남자든 여자든 젊은 세대든 나이든 세대든 간에 차별금지법만은 막아야 된다고 전한길 선생님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 법은 문제가 있다. 사회 병폐를 막는다. 개정될 필요가 있다. 차별적 발언, 거론조차 금지. 예. 유튜브 영상을 잠깐만 다시 봐볼게요. 성에 대해서 어? 차별한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야 너는 아들이야 넌 딸이야 넌 남자야 여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왜 성에 대해서 어? 차별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남자 옷을 입은 여자 또는 여자 옷을 입은 남자 선생이 수업을 들어와요. 상상이 됩니까? 그럼 그 선생님은 여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제정된 뒤로 성전환에 관한 게 너무 많으니까 1년에 1회 이상은 성전환을 못한다. 이런 법이 또 제정된다 그래요. 아니 RPG 게임이야 인생이? 어? 닉변권을 쓰는 거 아니면 뭐
외형 변경권을 1년에 한 번씩 주어지네. 이런 법이 또 생긴다 그래요. 호주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나는 트랜스젠더다 또는 레즈비언이다 게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자가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성전환 희망자가 기존보다 44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생겨서 학생들에게 이거 성차별금지법 이거 남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 군대 갈 때 되니까 병무청에 딱 가가지고 군대 안 가겠습니다. 왜요? 왜냐면 전 지금부터 여자가 됐거든요. 이러면 아 그러십니까? 여성은 군대를 갈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거야? 어? 이거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진짜 동성애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영역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진짜 조선시대에도 더 나아가서는 진짜 언제부터 동성애가 있었는지 모르죠. 근데 이거 좀 회색지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이게 양지화되고 이게 좀 이게 양지화된다는 게 음지에 있어라라는 게 아니라 그냥 회색지대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음지까지는 솔직히 뭐 왜냐면은 지금 뭐 풍자님이나 뭐 이런 분들 진짜 뭐 TV에도 나오고 그냥 자유스럽게 활동하시고 하는 그런 게 또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딱 지금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뒀으면 좋겠어. 이거 자꾸 사상을 주입시키고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지. 나 혐오하지 않지만 이해는 하지만 싫거든요. 김수영 아저씨도 그랬잖아. 존중하는데 싫어한다고. 동성애자 싫어한다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혐오는 아니야 절대로. 알아서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뭐 그거 갖다 뭐라 그래.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할 수 있는 거지. 그 뭔 잘못이야 그게. 그리고 그들도 굳이 막 남들한테 막 인정받고 뭔가 이렇게 좀 존중받고 싶지는 않을 거야. 존중할 사람 존중하고 말하는 거지. 남에게 피해만 주면 안 된다고 봐. 근데 난 이건 피해라고 봐. 뭐 하는 거야 이게. 너무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인류가 미쳐간다니까. 젠더 뉴트럴, 젠더 논컨포밍, 젠더 플루이드 지랄병을 하고 있어요 씨발 진짜로. 그죠?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신적으로 뭔가 내 신체를 뭐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주어진 것에 살아가야 되지만 정신적으로 내가 바뀌어가지고 뭐 몸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자기 마음 요즘 이제 수술로 가능한 거니까 알아서들 하시고 자꾸 씨발 뭔 젠더 뭔 이런 거 좀 섹슈얼이니 뭔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안드로진이니 뭐니 안드로진이니 뭐니 그냥 안드로이드 폰으로 그냥 대갈통을 후려쳐버리기 전에 병신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씨발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족같은 사상 강요 이념 갈등 이런 걸로 제발 좀 사회 논란거리를 혼란시키지 말라고. 내 말은 그거야 진짜로. 모르겠어요 전 이런 얘기 하고 나서 또 이제 또 저 뭐 경고 먹을 수도 있죠. 예.